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냈으니께로 자기야 벌써 이렇게 또 열심으로 콩콩콩콩 하고 하는가. 아주 아주 귀엽게 그러면 이제 와락띠어를 기운이 있을 적에 먼저 합시다. 그 와락띠어만 하지 말고 오늘은 춘향가 거의 앞에서부터 쭉 있자. 이제까지 지금 안 했잖냐 그것을. 그지? 한 번도 이 거기서부터 쭉 있어서 하자. 그러고 나서 뒤에 그놈 배워볼게. 그놈 배우기에는 백 몇십 장 다닌 게 그놈은 아마 몇 달 배울 거이다.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다 마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춤잔오신 도련님이 대면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이었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여기도 허니 아까는 이랬지만 이건 하나짜리로 허니시다 허니 해서 지금 그게 그 소리야.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모친 도련님 느리려고 밤잠을 잠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치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유신에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복음만 다시 못 보아 하니로셋 사또자제가 형제분만 되면
텔사인 애가 걱정하제. 한번 되니 할 수 있어. 어련님 마음 대다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 널 도련 여기도 도련님을 아니겠어 그거지 도련님을 드리려고 금낭에 손을 놓다 단수로 지방이여 그두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수세기 만면언니 이게 웬일이오 변지길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대서 손님 왔소 발석으로 이러지요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시겠나 해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허여 그치요 또 나오지 정신이 시작 정신이 혼미정다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하니 어네 춘향이가 불러 뒤로 불러 다니면 내 몰랐어 내 몰랐어 도련님 속 내 몰랐어 도련님 뭔 양반이요 춘향 저는 천인이라 잠깐 차정하였다가 버리던 게 옳다고 나를 때려고 하시던디 속모르는 예지몬 늦게 변지 없네 짝사랑 외지기 흐르고 흐금 요거지 짝사랑 시작 거가 그거 아니지. 왜 거를 그렇게 해? 에지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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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그렇지. 거흠. 거흠. 오직 보기. 시작.
거기도 듣기 싫어 하는 말은 끊어줘야지 시작. 듣기 싫어 하는 말은 그지 더하여도 쓸데가 없고 듣기 싫어 한 번씩 한 번 더 시작. 듣기 싫어 하는 말은 더하여도 쓸데가 없고 좋아. 보기 싫어 하는 얼굴. 어, 선은 나왔어. 근데 좀 엣지가 더 있어야 돼. 보기 싫어 흔 얼굴에 하지 시작. 보기지 시작. 보기 싫어 허는 얼굴 허는 얼굴 허는 얼굴 더 보아도 시작. 더 보아도 경대가 좋아. 나는 걷는 방 어머니 등에 가지 아니지 어머니 으게 가지 시작. 어머니 으게 가지 잘했어. 부령님 다 마드 마드 드득 이로선님 도련님 기가 막혀 이렇게 빠드득 시작. 마드 드득 어딨어? 그런 뭐 내가 안 가르쳐줘서 네가 미리 속을 찌르기라고 이렇게 했지 시작. 네가 미리 속을 찌르기로 하고 기로 내가 미쳐하고 내가 미쳐하고 시작. 내가 미쳐
살아야지. 내가 미쳐가고 말을 못하였다. 시작. 내가 미쳐 말을 못하였다. 많이 좋아졌어요. 잘했어. 그렇게 하셔야 돼.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참 속이요 꿈 속이요. 말을 하고 말을 하여 준양아, 사두께서 동부 승진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속으려. 올체인자 그걸 살려줘야 돼, 시작. 올체인자 내 알았소.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아이 갈까 염려시오. 여필 총부라 보였으니 천리 말이라도 도련님을 따라가지. 그것도 그 안일이 해야지 얼른. 손으로 소리 전화하누나. 내 아이가 내 사정을 궁금하였더니 미장년 아이가 외방장 청하였다는 말. 원근에 낭자하면 사당 참례도 사당 사당 참례도 못 오고 시작. 사당 참례도 못 오고 과거 한 장도 못 해보고 어두령으로 죽는다 허니도 어두령으로 죽는다 허니 도령으로 죽는다 허니 이를 장차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 이별이 되겠느냐 마는 잠시 후퇴하고 둘 수밖에 없겠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그러라 그러라 보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디 와라 뛰어. 여기는 안 걸어 붙여야지. 싸나 싸는 말 떨어. 목을 눅지게 해도 목에 밀도를 높여줘야 돼. 안 걸어 붙인다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와라 뛰어. 악을 넣어 시작. 와락 뛰어 여보
시작. 산마리오 농담이요 이별날이 뱃머리오 따따파오니 말을 싸납게 작년월 다른 날은 거기 와냐? 오에서 미리부터 꺾으면 안 돼. 단오 이런 거지 마. 다른 날은 여기서 해줘야 돼. 시작. 작년월 다른 날은 헐란다 마라
되는데 저기가. 거기가 자 저기부터 공연한 사람 주일년이 다못되어부터 잘한대. 주일년이 다 어디 시작. 주일년이 다 어디다. 주일년지 희다 못 돼 건너를 시작. 건너 아니 건너 건너 갔어. 건넌 방 다시 건너 시작. 건너 땀 흘리니까 그 시기 뭐 냉면이 맛있더만. 시원하니 새콤새콤. 그리고 내가 주문을 또 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이를 많이 좀 채썰어서 널어달라고. 그럼 오이를 많이 넣어주면 더 시원하고 맛나. 냉한 거야? 오이가 냉한? 냉하지. 냉한데도 냉면 먹고 간 날은 아무 속이 괜찮다. 아침에 일어나도. 왜냐면은 덥고 땀 많이 흘려서 그러는지. 식초가 있어. 그렇지. 그리고 냉면 먹고 간 날은 아침에 일어날 때 안 고대껴. 이상하대. 내가 회냉면 있으면 좋겠어. 없어. 아니 그 한쪽 시키면은. 근데 그게 육수가 아니야. 그래. 뭐를? 뭐를 저기. 아니 이게 좀 매운 있는데요. 나도 냉면을 먹을란다 하니까는 갈비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비찜 시키세요. 시키면은 우리 네 명이 다 갈비찜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건 못 시키고. 아니 뭐 냉면 그거 아니, 시키고 뭐... 냉면 또 시켜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때처럼 나랑 그래 그렇게요. 배기, 그렇게 하니까 더 맛있더라. 배기가 없으니까 우리도 먹어야지. 자기야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럼 우리를 뭐 시키는 거예요? 냉면 내 거를 시키는 시켜갖고 그래 먹고 먹어. 한 잔이 쌈 났어. 냉면 한 그릇 시켰다. 한 그릇 시켰다. 자기야 한 그릇 갖고 오는 거 시키지 먹어. 그러지 말고 내가 수요일 날 그렇게 시켜 먹었더니 맛있더라고. 한 그릇을 따로 주고 아니 냉면을 먹으면서 그 갈비찜을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 내가 먹어보니까. 갈비찜을 시킨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 시키잖아. 아니. 자기야 갈비찜 하나 시키고 냉면을 시켜가지고 세 개를 시키든 네 개를 시키든 시켜갖고 나눠 먹어. 아 이거 본인 혼자 잡았어. 나머지 먹어도 돼. 나는 그렇게 혼자 먹고 먹었어. 반찬이도 시킨다잖아. 나는 한 개 무거워. 그럼 저기 맥주 쌤도 시켜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참네. 아 오늘은 내가 쏠게요. 마음대로 먹으세요. 아니 계속 갈비찜을 시킨다니까. 지금 연탈에 자기야 그 갈비찜이 맛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그렇게 했어. 냉면 각자 하나 하고 그놈을 시켰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먹었더니 징그럽게 만나다고 네. 다음에 또 한 통 낸다고 지금 다른 사람이 자기 순번 기다리고 있어. 하나씩 먹었어요 냉면을? 그래. 아니야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7명이 갔어. 네. 7명이 갔어. 냉면 네 개 시켰고 네. 갈비찜 하나 시켰어 큰 거. 그러고 나눠 먹으면 막 따라서 막 먹어. 같은 상황이네. 그래 상황이. 잡수세요. 냉면 한 번 내가 냉면을 한 번도 못 먹어. 아, 그냥 먹어 그냥 먹고 그놈을 그놈을 그놈대로 가면 되지. 아니 먹고 괴기를 안 잡으시는데 제가 스스로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어. 다 그렇게 안 해요. 뭐냐 이제 울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울분이 나왔어 그래서.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진작 알았을 걸 아이고 참.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면 만두도 시켜. 이런 것을 아니 만두를 여보쇼 수요일날 서비스를 줬어. 여덟 아홉 개를 줬어 냉면을. 아니 저 그것을 어이 아홉 개나 줬어. 아니 일곱 개 그럼 오늘 얘기해야지. 우리도 그래갖고 줬어. 양 아주 그냥 배불러고 아주 만나게 먹어. 매실도 막 나왔는데 매실 장아찌를 주는데 징그럽게 만나. 참 맛있는. 아 냉면에 또 매실 장아찌 넣어서 먹어야 돼. 그래요. 아따 공부합시다. 공부하고 먹으러 가자고. 공부합시다.